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잘 쉬셨죠? 예. 수양회가 하루하루 이리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이렇게 잡아주시고 또 충만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에는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한 구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장 17절 다 찾으셨습니까? 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오늘은 본문 한 절만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리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저희 나라는 이 남자들이 태어나면 징집제도에 의해서 군대를 이래 가는데, 남자들은 원래 우리 자매님들은 뭐 군대 뭐 면회 갈 때만 가시지 형제들은 이 군 의무 복무를 이렇게 의무 복무 때문에 다 군대를 입대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요즘 이래 보면 그 입대하는 그 부대 앞에 이렇게 보면 정문이 있으면 입대하는 날 참 많은 장면들이 연출이 돼요. 부모님이 거기 찾아오시는 분도 계시고 뭐 남자친구든 여자친구든 가족들이 많이 이렇게 와서 참 아쉬워하죠. 그래서 위병소 앞에 이제 위병들이 근무를 서고 이제 앞에 나와서 그날 입대하는 그 분들 다 이제 모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아주 다 아쉽기 때문에 가족들끼리 막 이렇게 손 붙잡고 하고 막 죽으러 가는 것도 아닌데 어쨌든 꼭 뭐 죽으러 가는 것처럼 막 아쉬워하고, 요즘 어떤 부모님들은 군 부대 앞에 방을 얻어가지고 산다고 하는 분도 계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앞에 이렇게 있을 때 이제 책임자가 나와서 자기 열 좀 서시고 이제 들어갈 때가 다 됐습니다. 가족분들은 뒤로 이렇게 물러가시고 열 좀 맞춰주세요, 열 좀 맞춰주세요 해도 얘기 잘 안 듣고 막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막 그래요. 좀 약간 느수선하고 그래요. 겨우 이제 그 앞에서 이제 열 좀 바로 서주십시오, 바로 서주십시오 막 하는 그 군인이, 현역병이 약간 열 좀 받고 그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가족분들 앞에서. 그래서 이제 조금 참아놔요. 참아놨다가 겨우 이제 가족들이 다 나가시면 자 이제 우리 이 부대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열 좀 맞추십시오, 사열로 맞추십시오 하면은 막 뭐 제각각 그냥 발도 안 맞추고 막 그냥 들어가요. 이렇게 폐장병처럼 해서 막 들어가요. 그러면 한참 이제 위병소를 통과해서 한 100m나 200m쯤 되면 딱 이렇게 끊는 데가 있어요. 큰 그 연병장도 있고 하기 때문에 쭉 갈 때 가족들이 계속 쳐다봐요. 이렇게 그래 이제 가족들이 보니까 계속 가다가 이제 오른쪽으로 딱 끊고요. 그럼 이제 가족들을 따돌리고 난 이후에 이제 자유롭잖아요. 그럼 이제 못된 조교들 이런 사람들 세워놓으면 오른쪽으로 와가지고 계속 가다가 갑자기 있잖아요, 그 조교가 제자리 섰 하는 거예요. 그럼 또 제자리 섰, 갑자기 야 이 토끼 베이비야 하면서 이제 하다 보면 갑자기 정신이 바짝 차려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앉아 일어서 해서 이제 자러 굴러 우러 굴러 이제 하면 그때서야 이제
이 사람들이 아 여기 참 군대구나 이제 그게 이제 느낌이 좀 들어요. 이제 뭐 그 오면서 어머니 생각하고 남자친구 여자친구 생각하고 오다가 갑자기 제자리 서다고 이제 막 그 짐승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아 이게 참 군대구나. 그래가지고 저기 그 저 연병장 축구 골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돌아서 선착순 10명 하면 막 뛰는 겁니다. 평소 잘 뛰지도 않았는데. 그래가지고 한 3, 40분 막 뛰어놓으면 헥헥헥 끄거든요. 아주 막 숨이 차고 막 죽을 것 같고 해요. 그러면 있잖아요. 뭐 어머니고 친구고 여자친구 나버리고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냥 오로지 살아야 되겠다. 여기에서 이 경쟁에서 살아야 되겠다. 막 혼쭐이 나는 거죠. 아 여기 참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바짝 이제 정신이 들면서 그때서야 이제 제 정신이 이제 아 이게 군대구나 하고 이제 군인 정신이 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열을 한 시간쯤 이제 벌을 주고 뭐 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 이런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자 사일 종지로 서서히 하면 예, 막 쏜살같이 서는 겁니다. 앞으로 가다 하면 발음만 맞추지 말라고 해도 정확하게 맞추면서 이제 가요. 그 부대 앞에 가면 자기 입고 왔던 옷을 막 다 이제 벗어요. 속옷까지 막 다 벗고 그럼 이제 군부대에 있는 있잖아요. 그 이제 그 내용물을 지급품을 군 보급품을 일렬로 쫙 배급하듯이 이제 딱 이게 전투화, 속옷, 뭐 양발, 뭐 전투복을 쫙 이런 이제 예 지급품들을 다 가지고 가요. 그 자기 옷을 다 벗고 이제 군에서 지급해준 그 옷을 이래 입는 거예요. 물론 요즘 좀 군대가 조금 더 좋아져가지고 이제 병사들 배려도 좀 많이 하고 그렇게 하지만 제가 이제 또 군대 생활 처음 할 때는 뭐 그때는 뭐 이 구타 같은 것도 아주 이제 그냥 하고 뭐 아무 문제가 없고 그랬는데 그래 보면 군복이 막 이렇게 좀 크면 막 가지고 와요. 아 이거 군복이 너무 큰데 좀 바꿔주세요 하면은 야 네 몸을 옷에다 맞춰라. 어? 나 정신 못 차리구나. 그럼 야 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 네 몸을 이 옷에 맞춰야 되는 것이지. 지금 네가 지금 여기 어딘 줄 알고 네가 지금 이거 왔냐 하면 돌아가서 다시는 안 와요. 자기가 알아서 다 돌아가요. 군복 입혀놓고 이제 먼저 이발소로 가요. 이발소 가가지고 다 앉혀놓고 뭐 내가 원하는 형태로 깎아주세요. 필요 없어요. 자기 의견이 필요 없어요. 조용히 그냥 있어야 되지. 그러면 이제 군인들이 바리깡 가지고 쫙 이렇게 한 명은 위에서 쭉 밀면은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카이로 대충 하면 끝이에요. 한 2, 3분 만에 이제 이발이 거의 다 끝나요. 면도는 뭐 대충 하고 왜냐면 수백 명 해야 되니까 그냥 머리가 막 어떤 데 뭐 튀어나오고 말고 막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좀 뭐 깎아주세요. 이런 게 안 통해요. 그냥 깎아주는 대로 그냥 그렇게 해. 그래 이제 와서 그 다음날부터 이제 다 모이면 지금까지 많이 걸어왔지만 걷는 연습부터의 제식 훈련 앞으로 갔다 하면 또 이제 앞으로 가고 예 뭐 좌행 앞으로 갔다 하면 좌행 앞으로 가고 우행 앞으로 갔다 하면 우행 앞으로 가고 내가 걷고 싶다고 마음대로 걷는 게 아니고 이제 군인이 두 사람 이상이 지나가면 자동적으로 발을 또 이렇게 맞춰야 되고 예. 이제 이 군 안에 들어오면 이 법이 달라요. 군법이 적용이 돼요. 일반법이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 군대는 군대 법이 적용이 됩니다. 새로운 이 영역이죠. 예. 그래서 이 남자들이 이제 군대 들어가면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군인이에요, 군인. 그래서 이제 휴가 나와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경찰이 손을 못 대요. 경찰이 집행을 못 해요. 이 사람이 죄를 지었어도. 그래서 이제 군대 경찰, 헌병이죠. 예, 헌병이 와서 이제 데려가서 군법대로 이리에 재판을 하고. 그러니까 군인은 그 일반인하고 달라요. 사람이 저기 한 몇 명 이렇게 하고 군복 입고 가는 사람이 있으면 아, 저 사람 세 명에 군발이 두 명 간다. 이렇게 이제. 예. 이제 이 군발이는 이 몸을 국가에 헌납했기 때문에
전쟁 시에 도망가면 총살에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막 적군들이 막 쳐들어오면 막 총을 쏘고 막 이렇게 공격해오면 우리도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 뭐 지휘관이 소대장이든 중대장이든 공격 앞으로 하면 돌격 앞으로 하면 그냥 가야 되지. 공격 앞으로 하는데 뒤로 쳐다보면서 지금 저 총이 날 총알이 날라오는데요. 이러면은 그래 내 총에 맞아 죽으라고 이제 그래 이제 하는 거예요. 예, 제가 이제 그 낙하산을 기본 점프를 세 번을 해봤는데 아주 이제 고공으로 올라가요. 낙하산 점프할 때는 이제 비행기 타고 이제 낙하산 뛰어내릴 수도 있지만은 이제 이 비행기 말고 있잖아요. 이 그 뭐죠? 예? 예, 그 타고 이제 올라가가지고 갑자기 오니까 다 잊어먹네. 예, 타고 올라가서 한 1km 이상쯤 올라가서 거기에서 이제 한 5명쯤 이렇게 가요. 한 조가 5명, 조교까지 6명 딱 올라가서 1km, 1.2km쯤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낙하산 이제 탁 메고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낙하 공수훈련 한 달 배우고 나서 이제 공수훈련을 하지 않고서는 낙하산을 절대 탈 수 없어요. 그래서 낙하산 타고 올라와서 무조건 뛰어내리면 큰일 나요. 한 달 동안 낙하산을 타기 위해서는 한 달 지상훈련을 해야 돼요. 한 달 계속 뛰어서 내리는 거 내리는 거 예? 뛰어내리는 거 굴르는 거 하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래 그렇게 한 달 공수훈련 받고 나서 이제 올라가서 조교가 이제 준비됐습니까? 예, 준비됐습니다 하면 뛰어 하면 탁탁 뛰어내리면 그 낙하산이 탁탁 펴져요. 딱 뛰어내리면 이제 한 50m 정도는 그냥 몸으로 뛰어내 이렇게 자살하는 기분이죠. 50m 그냥 툭 떨어졌다가 50m에서 낙하산이 탁 펴져요. 그래서 이제 땅에 내려오면 이제 딱 접지하는 동시에 막 굴러고 하는 걸 막 배우는데 이제 이 있잖아요. 이 고무풍선 말고 열기구예요. 열기구, 기구 짬뻐 열기구. 그 타고 이제 올라가는데 기분이 아주 묘해요. 1.2km쯤 올라가는데 올라갈 때 이게 얼마나 복잡한지. 왜냐하면 만 명 중에 한 명은 낙하산 안 펴지거든. 근데 또 다른 거는 성경 말씀을 믿는 믿음은 없어도 만 명 중에 한 명이 내가 된다는 믿음이 들어오는 경우들이 거의 많아요. 그 만 명 중에 한 명이 나다. 낙하산 안 펴, 만 명 중에 한 명, 예, 낙하산이 만 개 중에 한 개 정도 확률이 안 펴져요. 그러니까 막 올라가다가 올라가면 뭔가 잡생각이 다 일어나요. 그러면 낙하산은 생각이 들어가면 못 뛰어내려요. 절대 뭐 생각이 들어가면. 그래서 생각이 안 들어가도록 조교가 위에서 올라갈 때부터 있잖아요. 군가 부르라고 하고 집이 어디냐 묻고 대답하고 그러면 뭐 여자친구 있냐 하면 있다고 하면 이름 불러봐라. 그럼 누구야 누구야 부르고 없다 그러면 어머니 이름 불러라 어머니 어머니 하고 생각을 1초라도 안 줘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사나이로 태어나서 막 할 일도 많다만 하면서 막 미친 듯이 올라가요. 이제 생각이 들어가면 안 돼요. 생각이 들어가면 우리도 신앙이 안 되는 것처럼 그 생각이 들어가면 낙하산 뛰어내릴 수가 없어요. 이게 아주 생각이 이게 안 좋더구만 이 생각. 그리고 이제 올라갔는데 한 번은 우리가 올라갔는데 우리 조 있는 거 나무 조인지 뭐 하도 시간이 오래돼서 잘 모르겠는데 다섯 명 중에 제일 1분이 제일 먼저 뛰어내려야 돼요. 그러면 뛸 준비를 딱 준비됐습니까? 예, 준비됐습니다 하고 이제 그러면 거기서 이제 막 뭐 여자친구 있습니까? 예, 그래 이름 불러라 하면 몇 번 부르고 없으면 어머니 세 분 복창해 하라고. 그러면 이제 어머니 하고 뛰어 하면 바로 탁 뛰어야 되거든요. 뛰어 하면 탁 뛰어야 돼. 그래야 이제 뒷사람도 잡혀서 뛰고 하는데 한 번은 앞에 있는 병사 보고 자 준비됐습니까? 예 준비됐습니다. 뛰어 하니까 이 병사가 뒤를 딱 쳐다보면서 지금요? 그래가지고 그럼 뒤에 네 명은 아주 이제 불안해요. 지금이라는 이유를 왜 됩니까? 뛰라면 그냥 뛰면 되지. 그게 뭐 지금이 왜 들어가요? 그 지금이라는 게. 그때부터는 이 사람 못 뛰어내려요. 그 조교가 이제 도와줘야 돼요. 자, 내가 하나, 둘, 셋 하면, 자, 뜁니다. 알겠습니까? 예! 자, 셋 합니다. 그러면 뛰어내리면, 예!
하나 하면 뒤에 있는 군인들은 막 발발발 떨고 있고 하나 하고 둘 하니까 갑자기 탁 떨.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래 이제 알았다. 잠깐 다시 준비됐습니까? 예, 준비됐습니다. 자 그러면 셋 하면 뛰어내립니다. 셋. 예, 알겠습니다. 자 하나 둘. 잠깐만. 그래 계속 잠깐만 해. 자 계속 잠깐만. 생각 한번 들어오면 계속 잠깐만. 그래 이제 조교가 네 번째 다섯 번째 돼가지고 자 이제 다시 셋 하면 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자 숫자 셉니다. 하나 하고 이제 둘 하면서 있잖아요. 엉덩이를 탁 차면은 둘 하면 잠깐만 하려고 했는데 하나 해놓고 둘 할 때 탁 밀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막 뛰어내리면서 으아 하면서 뛰어내리면 낙하산은 한 4, 5초 뒤에 펴지거든. 거의 대부분 펴지거든. 그러면 낙하산 탁 펴지면 이제 내려온단 말입니다. 밑에는 한 100명, 200명 기다리고 위에 쳐다보고 있잖아요. 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몰라요. 근데 뛰어내려가지고 낙하산 다 긋고 이제 밑에 있는 기다리고 있는 군인들에게 막 하면서 이렇게 위에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고 막 이렇게 해서 이제 씩씩하게 뛰어내린 것처럼 하고 이제 하는데 이 군 부대에 가면 자기 계획이 없잖아요. 또 자기 의견도 거기에서는 없어요. 뭐 주말이 돼서 토요일이 됐는데 갑자기 뭐 사병이 중대장님한테 와가지고 아 중대장님 아 왜 그러냐 제가 이번 주말에 친구들하고 제주도 좀 놀러 좀 갔다 와야 되겠다 그러면 그 잘됐다 그래 너 군 교도소 며칠은 갔다 와라. 명령 불복 중 해도 거기는 예 네, 문제가 되잖아요. 거기에 자기 마음대로라는 게 없어요. 거기서 이제 국가에서 불렀으니까 국가에서 요구하는 것을 해야 돼요. 자기 스케줄이 필요 없어요. 거기에서는 이미 스케줄은 다 준비되어 있어. 1년 동안 스케줄이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뭐 스케줄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뭐 오늘 뭐 하지 내일 뭐 하지가 필요 없어요. 왜? 자기의 필요와 상관없이 군에서 오늘은 이건 내일은 저곳 오늘은 이건 내일은 저곳 예. 그 스케줄에 따라서 그냥 가면 군 생활은 잘 되는 거지. 그 자기 스케줄 넣으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많은 거예요. 잠깐 뭐 내 여자친구 만나보고 오겠다든지 그러면 문제가 이제 심각해지는 거죠. 거기에서는 이제 상급자가 이제 지시를 하면 그냥 뭐 거기에서는 마음에 들면 뭐 따라서 하고 마음에 안 들면 안 하고 이게 아니고 그냥 절대 복종이에요. 절대 복종. 그게 이제 특수한 이제 군대 생활이잖아요. 남자들은 그 생활을 다 이렇게 거치지 않습니까? 옛날 분들은 뭐 또 한 뭐 30개월 이상 하신 분도 계시고 요즘은 뭐 한 21개월 좀 하고 의무 복무 기간이 좀 단축이 되었는데 예. 그래서 군인들은 자기가 안단 말입니다. 내가 군인 신분인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죠. 군복을 입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국가가 국민들이 입혀준 옷이거든요. 당신은 대한민국의 예, 씩씩한 군인이다. 그래서 이거 국가에서 입혀준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삶이라는 게 없죠. 국가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삶을 군인들은 살잖아요. 신분이 이 군인의 신분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우리는 사단에게 속아서 아담의 후손으로 살아왔던 죄인들이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했습니다. 우리는 출생 자체가 행악의 종자로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신분상 이 죄인으로 출생을 했죠. 우리 모두는 죄인으로 출생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이 사단에게 지배당하는 그 지배당한 그 모양과 그 모습으로 이 세상에 우리는 출생을 한 것입니다. 제가 어린 아이들 있잖아요. 태어날 때 막 소리가 얼마나 크게 있잖아요. 큰 소리를 내면서 태어납니까? 우리 아들도 보면 태어날 때 막 얼마나 소리가 큰지 막 손을 막 폴끈 쥐고 하여튼 뭔가 한번 해보겠다고 이제 소리를 막 내면서 막 울면서 그렇죠. 생각해 사람 태어날 때 허허허 웃으면서 태어날 수는 없을까? 웃을 수도 있는데 왜 울까? 그걸 제가 또 연구 안 해봤습니까? 시간도 남아 돌고 해서 예. 네, 그래서 그 뭐 성경상에는 자세한 건 제가 잘 모르겠고 해서 제가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본 겁니다. 이거 성경 어디에 나오느냐 묻는다면 안 나옵니다. 예, 나중에 뭐 다시 그걸 따지지 마시고 그냥 단지 제가 생각해 본 건데 왜 울면서 태어날까? 왜 울면서 태어날까?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만은 거의 뭐 성경적이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왜 이 막 우는데 왜 억울해서 왜냐하면 태어나서 있잖아요. 죄 한 번도 지어보지 못하고 죄인으로 응행 태어나자마자 아담의 후손 죄인 출생부터 죄인으로 출생하니까 아주 억울할 것 같더라고. 아마 저는 기억을 태어날 때를 기억해 보니까 그래서 울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재간증이니까 뭐 아유 억울한 거예요. 태어나서 죄도 한번 안 지어보고 죄인으로 출생했으니까 너무 억울해서 우는 거라. 그래서 억울하면 출세를 하라. 이제 우리는 출생 자체가 죄인으로 출생했는데 그걸 뭐 왜 그렇습니까? 뭐 왜 그렇게 태어나야 됩니까? 그거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여쭈면 되고 어쨌든 출생 자체가 우리는 죄인으로 아담의 후손으로 출생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 뿐만 아니라 기억을 해야 되고 그걸 분명히 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출생 자체가 흑암의 권세에서 태어났고 사단의 자식이었다. 신분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죠. 우리는 영원히 멸망을 당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지옥 불못에서 고통을 당해야 될 저주받은 인생으로 우리는 출생을 했습니다. 모든 인생들은 그러하다는 거죠. 우리가 만일에 성경 말씀을 보지 않았다면 우리는 정말 우리 모습을 몰랐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성경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준 성령이 계셔서 우리에게 이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고 깨우침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일 뿐입니다. 우리는 출생이 죄인으로 출생을 했었다는 거죠. 제가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장로교 통합측 교회를 몇 년 수년 이렇게 다니다가 저를 보니까 천국에 갈 저는 교회 가기 전에도 누가 가르쳐 주지는 않았지만은 이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야 나는 지옥 가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장로교회를 다니면서
1년, 2년 이렇게 다녀보니까 지옥 가는 부분에 더 큰 확신이 생기더라고. 나는 확실히 지옥이구나. 이 죄를 어떻게 처리할까? 저는 그냥 지옥맨이었어요. 지옥 가는 부분에 큰 확신을 가지고 교회를 다녔어요. 왜냐하면 저를 보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무리 뭘 봐도 천국 갈 구석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걸 제 아내가 어떻게 잘 발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보고 삼척 동자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한테는 뭐 인정을 못 받아도 아내한테만큼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강했던 사람인데 제 아내 삼척 동자라고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진작 좀 알아주지, 남편이 위대한 사람인 줄을 지금 이렇게 알아주냐 했는데 한 2, 3일 후에 여보 잠깐 오라 그러더라고. 왜 그러냐고. 삼척 동자가 무슨 뜻인지 아냐 그러더라고. 아, 그거야 뭐 모든 면에 척척 박사 아니겠어 하니까 그게 아니올시다. 그러면 뭡니까? 도대체 뭐냐고 하니까 삼척 동자라는 것은 모르는 게 아는 척하고 없는 게 있는 척하고 못난 게 잘난 척하는 게 삼척 동자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한 3일 정도 기분 좋았어요. 그 내 아내가 얘기하는 말의 의미도 모르면서 착각하면서 좋은 줄 알고 착각했죠. 그 좋은 의미인 줄 알았는데 좋은 의미가 아니었고 저를 있잖아요 정확하게 이 비꼬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 저는 그런 은사가 좀 있어요. 안 그래도 이제 남들 앞에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그런 게 타고난 소질이 있는데다 개발까지 했으니까 하여튼 뭐 그런 것에 능수능란하게 제가 상황 대처를 하면서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마에 주름살이 생기고 이렇게 했는데 이래 보니까 아주 이렇게 인생을 이 착각 속에 살아온 저였어요. 그 저를 보니까 천국 갈 자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천국에 뭐 문고리도 못 잡겠더라고요. 나 같은 자가 무슨 천국이냐. 저는 막 분명히 얘기했어요. 천국 갈 수 있느냐? 우리 못 가. 너무 확실하게.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저희들 교회를 만나고 이제 복음을 들으면서 복음의 말씀이 들어오면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관절과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는데 예,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살아계시면서 역사하시더라고. 정확한 주의 그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오면서 죽어있는 내 마음을 살리고 끊어졌던 내 마음을 하나님과 연결하는 연결고리,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그때 제 친구하고 전 친구가 저에게 복음을 전해줬는데 친구가 또 우리 교회를 만나서 복음 듣고 이렇게 쭉 해서 교회와 연결돼서 했는데 그때 친구가 불렀던 찬송이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 주 나의 죄 다 씻은 그날이 물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끝냈고 또 더 깊이 들어가면 창세 전부터 하나님 뜻과 섭리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는 끝이 났는데 사단이 주는 그 생각 속에 마치 머비보셋이 유모의 이야기를 그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오랫동안 유모 얘기를 듣다 보니까 유모 얘기로 그 마음이 그대로 가득가득 차 있었짐으로 말미암아 그 다윗이 가지고 있는 약속의 세계를 전혀 몰랐던 머비보셋처럼
정말 그 유무의 교육만 계속 받아왔던 므비보셋처럼 저는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사단의 교육이 철두철미하게 내 마음속에 새겨지면서 내 안에는 사단이 주는 그 사상, 이 세상 풍속과 공중에 근세 잡은 자 그 마귀의 가르침, 그런 내 주관이 있고 내 오름이 생기고 내 철학도 생기고 또 내가 괜찮다는 마음들이나 이런 것들이 마귀가 정말 우리 마음 깊숙이 새겨 놓았다는 사실 전혀 몰랐죠. 그런데 이제 복음이 들려오고 빛이 들어오면서부터 어둠 자체에서는 어둠을 물리칠 수가 없지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 첫째 날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땅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아니했던 그 땅,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 땅, 그 땅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주님은 혼돈과 흑암과 또 공허한 그 땅, 그 땅에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신 주님, 둘째 날에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누시는 그 주님, 셋째 날에는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고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다섯째 날에는 물고기와 새를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에는 짐승과 사람을 창조하신 주님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덴 동산의 그 창조의 그 역사처럼 우리 마음속에 일하기 시작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창조하신 그 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제 일을 시작하셨는데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안 기쁩니까? 여러분들이 안 기뻐해도 기쁜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그러면 항상 기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기뻐하면 돼. 근데 왜 기뻐 안 하시죠? 주님이 기뻐하라고 했는데. 그래 안 그래요? 맞습니까? 그럼 기뻐하면 돼요? 안 돼요? 누가 못하게 합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 삶을 주님이 다 주신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또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께 고맙지 않습니까? 안 고마워요? 그럼 좀 표현을 우리가 좀 하면서 삽시다. 예? 그 마음으로만 고마워하지 말고 밖으로도 표현을 좀 이렇게 하셔야 된다니까. 아시겠어요?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마인드 강연을 갔는데 강연을 하다가 뭐 우리가 교류도 하고 소통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학생들에게 물어봐서 학생들 부모님 다 사랑합니까? 아, 예, 사랑합니다. 예, 물론 부모님들 여러분들 엄청 사랑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부모님께 표현 한번 해봤습니까? 엄마 사랑해 한번 해봤어요? 하니까 해본 아이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한 두 명쯤 말고는. 어떤 여학생 물론 너 그러면 엄마한테 사랑한다는 표현 한번 해봐 하니까 용기 한번 내봐. 알았지? 이럴 때 도전하는 거야. 알았지? 예 하면서 이제 용기를 내서 나왔는데 전화기는 내가 빌려줄게. 빌려주니까 달달달 떨면서 엄마한테 평소 전화할 때는 안 뜨는데 달 떨면서 전화를 해요. 엄마 직장에 가시는가 봐요.
엄마 하니까 갑자기 엄마 놀래. 왜? 왜? 무슨 일 있나? 무슨 일 있나? 핸드폰 번호가 남의 핸드폰이니까. 그 엄마 뭐? 뭔데? 왜? 왜 그러는데? 왜 그러는데? 엄마 왜? 말해봐. 어디야? 엄마 그래 얘기해봐. 사랑해요 하니까 엄마가 너 지약 먹었나? 엄마가 갑자기 처음 듣는 얘기니까 아주 중요하면 또 어떤 엄마는 엄마 사랑해 하니까 어 그래 야 나도 너 사랑해 그거는 한 번만 하지 말고 매일 그렇게 해라 알았지? 한술 더 뜨시는 엄마도 계시고 근데 이제 그런 표현을 한번 이렇게 한번 하니까 아이가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엄마를 사랑하는데 그 표현을 못하다가 용기 한번 내가지고 엄마 이거 어쨌든 이렇게 억지로라도 이제 그 이게 자기를 부인하고 한번 했는데 아주 밝아지는 거예요. 학생이 아주 기뻐하더라고. 이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는 자들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자, 우리는 이전과 이후, 성경은 이전과 이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강사 목사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뭐 돌감람나무가 잘려지고 그것이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된 내용도 이제 말씀하셨는데 우리 오늘 한번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11장 24절인데요 예, 네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 적 예, 여기 보시면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그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이런 접붙임이 있다면 참 감람나무에 가지가 가지에다가 돌감람나무 가지를 이제 접을 이렇게 붙이는 거죠. 그러면 접붙임을 당한 돌감람나무의 그 가지 있잖아요. 그 가지는 이전과 이후가 있는 거예요. 이전은 돌감람나무에 붙어 있었고 돌감람나무의 진액을 받아서 돌감람나무 열매와 돌감람나무의 씨를 맺었던 거죠. 그런데 그 가지가 참감람나무에 딱 접붙임을 받으면 참감람나무의 진액을 받아들이면서 모양은 돌감처럼 보이지만 예, 그 뿌리가 참감람나무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 열매가 익으면 심으면 참감람나무, 참감이 열려 참감람나무 예, 뿌리의 영향을 받는단 말입니다. 자, 이전에는 돌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받으면서 돌감의 삶을 살았지만 이제 그 돌감람나무 가지의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렸습니다. 돌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받는 그 본성을 거스려서 참감람나무 가지의 접붙임을 받는 내용이죠. 그러면 참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고 나면 이 가지가 하는 일은 접붙임을 받은 것밖에 없어요. 연결된 것밖에 없죠. 그때부터는 참감람나무의 진액이 예, 나무와 줄기를 통해서 공급을 해서 그 가지에게로 간다는 거죠. 자, 우리는 가지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가지가 참감람나무 가지에 접붙임이 되면 이제 참감람나무의 뿌리와 또 이 줄기가 있어요. 그 뿌리와 줄기를 통해서 가지까지 이렇게 영양분을 공급하거든요.
그러면 이 가지가 청감나무에 딱 접붙임을 받으면 뿌리가 바로 그냥 공급해 주는 게 아니고 그 줄기를 통해서 또 가지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는 이 교회의 그림자가 나오죠. 자, 그러면 이제 접붙임을 받은 이 가지는 이런 돌감람나무입니까? 창감람나무입니까? 예. 또 이제 그 본성을 거스리는 겁니다. 돌감의 본성을 거스려서 창감람나무의 진액을 받다 보니까 열매를 맺어요. 근데 그 열매 있죠. 이게 다 익고 나면 그거 심으면 참감, 그 씨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참감에 씨가 들어있어요. 모양은 돌감처럼 보여도 그게 참감이란 말이에요. 참감. 이런 우리 저 밀감 있죠. 제주도 밀감. 그쵸. 귤. 귤은 이 탱자나무에다가 접붙이죠. 본래 이 밀감은 뿌리가 아주 약하고 병에 약하대요. 뿌리가 약할 뿐만 아니라 병에 약해요. 그런데 탱자나무 뿌리는 아주 강하대요. 병에도 강하고. 근데 탱자나무에다 접을 붙여가지고 그 귤을 맺거든요. 귤. 그렇죠? 예. 네. 그 씨를 심으면 뭐가 나요? 예? 물론 안 심어도 모르시겠죠. 해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네. 뿌리가 탱자이니까, 탱자가 열린대요, 탱자. 아시겠어요? 네. 그 고염나무에다 탕감나무를 이렇게 접을 붙이면 열매가 탕감 열리죠? 그 탕감 씨를 심으면 뭐가 열려요? 예, 돌, 예? 예, 고염. 네. 그 뿌리, 예. 뿌리가 무엇이냐, 뿌리. 뿌리의 영향을 받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본래 돌감람나무에서 그 뿌리의 진액을 받던 돌감이었는데, 가지가 잘려져서 참감람나무 가지의 접붙임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이 참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받으면서, 이제 참감람나무의 그 씨를 맺는 거죠. 참감의 씨.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고 이전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랐었습니다. 그 이전의 삶이었죠. 근데 우리가 어느 날 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죠. 자, 에베소서를 보시겠습니다.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예, 우리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으면서 우리 마음의 보증으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전과 이후의 삶은 분명히 다른 거죠. 이 배추밭에 있는 배추벌레가 이 배추 흰나비가 딱 되고 나면 배추벌레는 늘 그 배추만 이렇게 먹이가 배추였죠. 배추 이파리. 예. 먹다가 이 배추 흰나비가 되면 그 유충으로 있다가 배추 흰나비가 되면 이제 하늘을 나르면서 그 꽃가루를 먹죠. 나비가. 호랑나비는 유충으로 있을 때 탱자 나무에서 그 깔아 먹고 있다가 나비가 되면 호랑나비가 되잖아요.
그러면 유충으로 있을 때, 벌레로 있을 때, 애벌레로, 그 벌레로 있을 때에, 배추벌레로 있을 때에는 그 뭐 땅에 속한 그 삶이지만 배추 흰나비가 되고 나면 하늘을 이렇게 자유롭게 나르면서 먹잇감도 달라요. 그러니까 그 이전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다르죠. 물벌레로 있을 때는 그 물에서 그냥 그 살지만은 잠자리가 되고 나면 물에서 나와서 하늘을 나르면서 먹잇감도 다르죠. 잠자리가 하루에 모기를 150에서 한 200마리 잡아먹는다 그러더라고요. 잠자리를 좀 많이 키워야 되겠다. 모기 많으면 집에다 잠자리 방에다 몇 마리 키워놓으면 모기에 아주 모기약 뿌리는 것보다는 잠자리 몇 마리 그 방 안에 키우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만 아직 해보진 않았습니다만 생각만 했습니다. 그 잠자리의 삶은 물벌레의 삶과 잠자리의 삶은 다르죠. 잠자리가 이전이 좋다고 해가지고 물로 다시 들어가 잠수한다면 얼마 동안 살겠습니까? 그 이전과 이후가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전과 이후에 대한 분명한 선을 끊고 있다는 거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전과 이후에 대한 분명한 선이 없으니까 애매모호하게 내피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단 말이에요. 섞여서요. 자, 우리가 로마서 3장을 보시면 로마 3장 23절과 2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이 로마서를 읽어보면 이 로마서가 이 복음의 진수이며 복음의 다이아몬드다. 물론 모든 성경이 다 하나의 말씀입니다만은 이 로마서는 이방 그 교회인 로마 교회에 복음을 자세히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책이 이 로마서인데 16장까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로마서를 보면 1장, 2장, 3장 읽어보면 이 죄인이다. 우리 인간들은 죄인이다. 다 거짓되다, 거짓되다. 그리고 나서 이제 1, 2, 3장의 어떤 그 결론 부분들을 딱 한마디로 함축한 것이 로마 3장 23절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영광스러운 그 혼인잔치에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는 자가 되고 영광스러운 천국에 갈 수 없는 자가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광은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을 우리는 간절히 기다리고 또 사모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그 영원한 천국,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는 그곳, 하나님과 함께 의와 희락과 화평을 누리는 저 하늘나라, 저기가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될, 가서 살 우리의 본향이며 우리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권속이요, 우리는 후사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거 하나만 있어도 이 세상 사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거기다 뭐 다른 거 뭐 붙일 거 뭐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시며 사장님이시다. 그게 무슨, 예, 그 뭐 안 붙여도 돼요. 하나님의 사장, 하나님의 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게 뭐 다른 걸 또 붙입니까? 아주 깔끔하죠. 그래 안 그래요?
나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다. 아주 깔끔하죠. 아주 얼마나 놀랍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데 누가 감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려?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들이 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습니다.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3절만 있다면 우리는 아주 불행한 인생일 뿐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로마서 3장 23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24절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3장 24절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로마서 3장 23절을 거쳐서 로마서 3장 24절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4절부터는 신분의 변화가 왔다는 것입니다. 로마 3장 23절은 죄인이었지만 24절에 이사를 와서 보니까 이미 의인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의 변화가 왔다는 사실입니다. 이름 맞습니까? 여러분 23절입니까? 24절입니까? 맞습니까? 예, 23절에서 24절로 우리를 이끌어주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멘? 예.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24절로 넘어온 신분의 변화가 온 이제 의인이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을 보시겠습니다. 16절 오늘 성경을 좀 찾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고 되어 있죠.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성령께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증거해 주신단 말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자녀 되었습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자녀이면 또한 그 후사라는 거지. 후사라는 것은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상속자.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예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놀라운 게 아니고 이게 참 할 말이 없네요. 얼마나 이게 자녀이면 또한 후사다. 하늘나라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이 권한을 가진 거예요. 그것을 주셨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후사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는 하늘나라의 모든 것을 우리의 것으로 상속을 받은 자입니다. 그럼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의 집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다고 얘기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래도 있습니다. 거기 가시면. 근데 그게 초가집입니까? 기와집입니까? 예? 예, 보석으로. 여러분, 저 하늘나라에는 돌이 무엇으로 된 줄 아십니까? 하늘나라 돌은 금이에요. 그 황금길 아닙니까? 황금길? 그죠? 길이 황금길이에요. 금이 필요하신 분 저희 그때 오시면 제가 뭐 머리만 한 것도 드릴 수가 있어요. 예,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지금은 제가 못 드립니다만은 그때 되면. 예. 하늘나라 가면 초가집도 아니며 기와집도 아니라 보석으로 지어진 하늘나라에 나의 집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아, 예, 그렇죠. 근데 뭐 하늘나라에 나의 집이 있는데 잠깐 이 세상에 뭐 조금 사글세 산다고 해서 마음 상해할 필요 있어요? 예? 상할 필요가 없는데 상해서 사는 거죠. 우리가 본래 필요 없는 걸 이제 자꾸 하는 그런 은사가 있어요. 괜히 걱정도 할 필요도 없는데 보니까 걱정하고 근심을 창조해내고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할 일 없이 그냥 그런 걸 끌어와요. 그냥 우리가 이제 신분의 변화가 왔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믿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 하나님의 우리는 후사란 말이에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또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우리 영광도 있지만 이 세상에 살면서 또 고난도 있다 없다? 예, 그래서 우리가 다윗은 고난을 통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했다는 것입니다. 주의 율례를 배우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문제도 주고 고난도 주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주신 고난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좋은 것입니까? 안 좋은 것입니까? 아, 분명히 얘기하세요. 아, 여기서 또 좋다고 얘기하고 내려가서 안 좋다고 얘기하지 말고 여기 온 김에 분명 선을 짓고 내려가세요. 여기서 다 좋다고 했다가 차 타고 내려가면서 다 반납하고 또 내려가고 그 사단에 속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주님이 주신 것 중에서 안 좋은 게 있습니까?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독약을 줍니까? 영광과 고난, 이게 다 좋은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4장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일한 것 없이 값 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은 것도 아니며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은 것도 아니며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도 아니다 라고 로마 4장은 이야기합니다. 그럼 무엇으로?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닌 또한 다윗도 또한 가장 큰 복을 받았는데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또 다음과 같으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은 복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예, 복의 권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은 복도 아브라함이 받은 복과 동일하며 다윗이 받은 복과 동일한 복을 우리 모두는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 이들이 값없이 은혜로 받은 것처럼,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닌 것처럼, 율법을 지켜서 받은 것이 아닌 것처럼, 할례를 행해서 받은 것이 아닌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에도 값없이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사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특별한 권세들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상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누리는 하나님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자, 제일 첫 번째, 이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의인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특별한 권세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해야 되고 화목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화평을 왜 누립니까? 5장 11절을 보십시오.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는 이제, 자, 로마서 3장 24절 이후에 5장, 6장, 7장, 8장을 읽어보시면 꼭 이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이 5장에서도 이제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5장 9절을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 11절에 이뿐 아니라 이제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예. 6장 보십시오. 6장 21절. 그러나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죠? 예? 그러나 예, 이제는 진도가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6장 2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와 있습니까? 자, 그러면 또 7장을 보십시오. 7장 6절 보십시오. 어떤 글자가 나옵니까? 예, 이제는 나오죠. 자, 8장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이제는. 자, 이전과 있고 이제는, 이제 이제는의 시대가 우리에게 왔다는 거지. 우리는 이제는의 이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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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들어왔습니다. 아멘. 자, 그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까? 화목을 누리는 겁니까? 예? 우리가 화목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 뭘 모르는 거예요? 이제는을 모르는 분이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성막에 들어가면 제일 앞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문을 열고 들어가면 뭐가 있죠? 번제단이 있죠. 그게 속죄제사를 드리고 나서 제단뿔에 다 피를 다 발라놓죠. 맞습니까? 예, 그리고 가보면 이제 물두멍이고 성소, 지성소에 법궤가 있는데 법궤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단 말입니다. 맞습니까? 그 법궤 위에 계신 주님께서 이제 이 죄를 지은 인간이 이제 그 앞에 딱 섰습니다. 문을 열고 번제단 앞에 딱 섰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보실 때에 번제단을 통과해서 우리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번제단을 통과할 때에 번제단에 발려져 있는 그 피가 있는 거죠. 번제단은 속죄 제사를 드리는 심판하는 장소이며 번제단은 십자가의 그림자이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면 하나님 우리 인간들을 볼 때에 번제단을 통과해서 인간을 보니까 죄가 있다 없다? 죄가 없다. 이미 속죄 제사는 끝났으니까. 아멘? 심판은 끝났으니까. 아멘. 맞습니까? 예. 그 우리 인간들도 이제 하나님을 볼 때에 번제단을 통과해서 하나님을 보면 번제단을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저도 이제 의롭습니다. 저도 온전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다는 거죠. 근데 빼딱한 사람이 문제예요. 빼딱한 사람. 번제단 앞에 두고 빼딱하게 쳐다보니까 번제단을 통과해서 하나님 봐야 되는데 번제단을 통과하지 않고 빼딱하게 이렇게 옆으로 보니까 죄가 있지.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빼딱하지 않죠. 그래 안 그래? 만약 하나님도 빼딱하시다면 옆에 보면 예수가 죽었어도 죄가 있네. 하나님은 정확하게 번제단을 통과해서 우리 인간들을 보신다는 사실. 그래서 로마서 15장에는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몇 번쯤 나올 것 같아요? 안 찾아보셨죠? 감사합니다. 저만 알고 있어서. 15번 나옵니다. 많이 나오죠? 말미암아, 말미암아. 지금 찾지 마시고 나중에 찾아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삶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이제 말미암아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그래서 로마서 5장은 말미암아,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 아주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분명히 아멘하고 지나가야 됩니다. 맞습니까? 예, 누구로 말미암아? 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도 번제단 앞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는 그런 특별한 권세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 자,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6장에 보시면 3절에 무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신가 보에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자, 로마 6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이래 돼 있죠. 자,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으며 예수님과 우리는 합하여졌다는 사실. 이거 아멘이 안 되십니까? 예, 집에 가서 계속 아멘 하지 마시고 여기서 여러분 이게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었다는 사실.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 따로 나 따로 이래 봅니까? 아니면 예수님 안에 있는 나를 봅니까? 예,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그게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하나님은 보실 때 너 따로 예수님 따로 이게 아니고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보시는 겁니다. 아멘? 예, 무릇 그래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신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보실 때에는 예수 안에 있는 나로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그렇죠? 함께 장사 진행되었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는 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었습니다. 아멘. 그 믿음 안에 이 모든 것이 들어있다는 사실. 예수님 믿어야 안 믿어요? 예, 그 믿음 안에 이미 화목되어 있는 것도 있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 있는 그 부분도 그 안에 다 들어있다는 사실. 자, 6장 22절에 보시면 2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그때에 이렇게 되어 있죠. 21.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 이런 해방됐습니까?
여러분들이 해방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해방을 시켜 주셨습니까? 예, 구속이라는 단어가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고 다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내가 나를 찾아온 겁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까? 예,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이 이른 열매를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7장에 보시면 6절에 자,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되었느냐?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자, 우리에게는 이제 예수님이 성령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너무 이렇게 너무 추월을 잘하면 안 됩니다. 너무 앞서다가 유관순 누나께서 앞서다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집에서 좀 설거지 좀 하고 늦게 나오시면 되지. 너무 앞서다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저도 늘 앞서는 은사가 있는데 앞서다가 늘 그 코피 터지고 문제 되는데 우리가 그게 예수님보다 앞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신앙은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아멘. 예. 자, 8장을 보십시오.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여러분, 우리는 이제가 되었습니다. 며칠 전 우리는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를 다 교회에서 이렇게 하시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했는데, 예,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탄생하셨습니다. 이제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우리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하라. 이제 평강의 왕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제는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한 아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을 당신의 그 어깨에 메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당신의 어깨에 짊어지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지기 위하여 오신 그 예수님은 그 어깨에 정사를 메신 예수님, 우리 인생을 그 어깨에 메시면서 이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에 그분은 기묘자, 그리고 그분은 모사,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우리 아버지로 우리 안에 살아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서 평강의 왕으로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되셨는데,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잊은 것은 지나가게 하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잊은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얼마나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까? 이제 우리의 신분이 분명히 바뀌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의 마음의 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또 교회 앞에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 오늘 말씀은 이것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또 감사를 돌려드립니다.
우리 이전에 허감의 권세에 또 우리 마귀의 잔주로 살아왔던 가련한 우리 인생을 구원받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 이제 하늘나라의 새 삶을 살게 해주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복되게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 교회의 도구, 복음의 도구로 우리를 마음껏 사용해 주실 줄 믿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남은 수양의 모든 시간을 축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